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유스 출신으로서 많은 토트넘 팬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던 해리 윙크스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지 20년 만에 완전히 팀을 떠나게 되었고 2부 리그로 강등된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적 시장 행보를 보여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리 윙크스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토트넘 핫스퍼 유스 출신, 즉 소속 국가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이자 소속 클럽에서도 훈련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로스터를 채워넣을 때 정말 고민 없이 넣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선수이기도 하고, 해리 윙크스 선수의 나이는 고작 만 26세, 게다가 이 선수가 어릴 때는 정말 엄청난 포텐을 가진 유망주로 평가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키워낼 수도 있는 선수이고, 토트넘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 윙크스 선수에게 정말 많은 투자와 기회를 정말 이 선수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윙크스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무려 6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거의 발전하지 못하는,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의 기량 저하를 보이면서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최근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수마 등 쟁쟁한 미드필더들의 영입으로 입지가 줄어들면서 이번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의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나 정기적인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한 선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리 윙크스 선수는 삼프도리아에서도 리그 20경기에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0개, 평점도 6.46점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부진에 빠진 데다 소속팀 삼프도리아는 강등까지 당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를 맛본 상태로 토트넘 핫스퍼 팀에 복귀, 원래부터 자리가 없었던 데다 임대 생활조차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의 살생부 명단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윙크스 선수였는데, 이 아슬레틱의 찰리 에크시어 기자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의 유스 출신으로서 많은 토트넘 팬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던 해리 윙크스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지 20년 만에 완전히 팀을 떠나게 되었고 2부 리그로 강등된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적 시장 행보를 보여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 핫스퍼의 해리 윙크스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윙크스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 수 있으며 다른 잉글랜드 클럽과 유럽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레스터 시티는 킹타워 스타디움에서 프로젝트의 매력을 느낀다는 선수에게 이전에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클럽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두 포지션에 있다. 레스터 시티와 스퍼스는 또한 제임스 메디슨의 계약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그 선수는 4천만 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수요일에 토트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두 거래는 서로 독립적이다. 해리 윙크스는 2014년 파르티잔과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성인팀 데뷔전을 치렀다. 27세의 이 선수는 북부 런던 클럽에서 마우리쇼 포체티노 전 감독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른 팀의 일원이었다. 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는 2019년에 5년 계약을 새롭게 맺었지만 지난 시즌 초에 이탈리아 세리아 클럽 삼프도리아에 임대로 합류했다. 그는 삼프도리아가 세리에 B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20경기에 출전했다. 레스터 시티는 또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수비수 코너 코디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제임스 메디슨 선수를 데려온 레스터 시티에게 해리 윙크스 선수를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은 정말 토트넘에게는 대박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해리 윙크스 선수는 이번에 팔지 못하면 공짜로 내줘야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완전 이적을 성사시켰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었다고도 할 수 있고, 윙크스 선수의 주급 규모 또한 9만 1000파운드, 하나 약 1억 5천만 원을 매주 수령하는 엄청난 고액 주급자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윙크스 선수의 판매로 이적 자금과 임금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사실 잉여 자원이 너무나도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선수의 판매 역시 영입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윙크스 선수의 정리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좋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축구팀 팬 입장에서는 다른 팀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들보다는 자신들의 유스에서 키워낸 선수에게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해리 윙크스 선수는 어느 정도 활약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였지만 결국 윙크스 선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윙크스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2부 리그로의 이적이 많은 경기 출전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